돌아가야 돼. 왜 그래야 되지? 돌아가야 돼. 그만큼 강해진다.
이건 안 되겠어. 손짓하는구나. 야, 이거 꽤 재미있겠어. 공간이 없다. 마을로 돌아간다.
어쩌다 존다르의 함정에 빠졌어. 그렇게까지 멍청해 보이진 않는데. 처음으로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가 빛에서 멀어지는 걸 눈치챘지만 오래 존경해온 터라 어리석게도 막지 못했습니다.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군. 그렇습니다. 이제 누구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.
죽는다. 그건 안 되겠어. 손짓하는 거야. 이 세상에 네가 있을 자리는 없다.
당신에게 새 장비가 필요할 것 같군요. 뭐야? 파편이 그런 게 부족해. 나한테 있었다니. 시험은 물건을 몇 점 파내면 그 어리석은 네팔렘이 결국 나를 죽였다. 물론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. 하지만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. 단단히 대비를 해두었으니까 피조물에 내 보존된 격을 불어넣어 움직이게 하는 건 진정으로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자도 있으리라. 그 바보들은 졸튼 굴레의 경이로운 힘을 모르는 것이다. 당신에게 새 장비가 필요할 것 같군요. 얼마나 쓸만한 물건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. 그렇다. 너무나. 저 상대는 이제 죽는다. 저주받았다. 한때 네오리광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었다. 일당과 폐하의 명예만을 위해서 그 어둡고 타락한 심장에 그를 꽂아 넣어야 했지만 나만큼
마을로 돌아간다. 속이 좀 이상하군. 식사하는 걸 또 까먹으신 거 아닙니까? 그거